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테일러의 400만 원 중반 정도의 금액에 이제 구입이 가능한 이제 테일러 714C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금액대에 포진되어 있는 부쉘 SG51 요 두 가지 모델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너무 좋은 기타예요. 네. 사실은 4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금액은 일반인들이 조금 접하기 좀 쉽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요즘에는 또 뭐 카메라, 뭐 자전거 이런 것들도 또 많이들 또 지름신이 강림하면 또 지르시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또 가능하신 금액대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취향 차이이지, 그렇죠. 뭐가 더 좋다 정도를 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가 좋다 아니다 보다는 얘는 이런데 얘는 이렇다, 요런 장단점이 다 있다, 요런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과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테일러 714C 거의 테일러의 뭐 간판 모델 간판. 중에 하나죠. 네. 상판은 이제 러츠 스프루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축구판은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를 사용을 했는데, 러츠 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앵겔만 스프루스와 이제 시트카 스프루스 두 개의 나무 수종을 이제 교배해서 나온 새로운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새로운 이제 상판이고, 요게 특징이 아디론닥 스프루스처럼 되게 단단해요. 단단한데 톤은 조금 더 웜한, 아디론닥보다는 조금 더 웜한, 약간 시트카 같은 톤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단한, 거기에서 오는 또 그 사운드의 그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했고요. 인디안 로즈우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마호가니를 쓴 514C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저음도 더 묵직하게 그렇죠. 좀 나와주고 밸런스도? 네, 밸런스도 좋고 하이도 좀 까랑까랑하게 좀 잘 나와주고 해서 특히나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또 인디안 로즈도 많이 좋아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테일러를 설명할 때는 특히나 이 714는 거의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914는 워낙에 하이엔드고 비싼 기타니까 당연히 너무 예쁜데, 914를 제외하면 저는 사실 714 제일 이뻐요. 진짜 외관이 가구 같은데 네.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네. 소유하고 싶은 가구 같은 네. 느낌. 사실은 화려하게 여러 포인트들을 줬을 때 그걸 촌스럽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거, 많은 기타 유저들,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이 코어 바인딩이 쓰였다는 거. 400만 원대 테일러의 코어 바인딩이 쓰인 건 사실 어찌 보면 파격이에요. 근데 이것 역시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테일러가 그 에보니 농장을 아프리카에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와이엔 또 코어 농장을 갖고 있어요. 대박이죠. 코아 농장이 있어 하와이에.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후하게 넣어줄 수 있는 네 되게 저렴하게 딱 그걸 공수해서 싹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브랜드들보다 이 돈 가격대 그렇죠. 다른 브랜드의 기타보다 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코어 바인딩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상판의 퍼플링이 더글라스 4라는 이제 이름으로 붙여놨는데, 굉장히 여기 보면 되게 촘촘하게 네. 이게 딱 이렇게 타타타타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라운 계열의 색깔로 코어보다는 조금 더 밝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싹 들어가 있고, 그게 여기 이제 그 사운드홀의 로제 부분에도 이렇게 싹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활용점정인 이 펄프 재질. 이 펄프 재질이라는 게 또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가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죽을 약간 빈티지하게 가공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펄프 재질이래요. 친환경입니다. 예. 네, 굉장히 의미도 있고 되게 느낌도 있고 디자인의 톤이 브라운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있으면서도 색깔이 또 다 다르고 그게 굉장히 완성도 있게 그렇죠. 배열이 잘 돼 있어요. 지판과 이제 헤드에 있는 인레이, 펄 인레이도 어찌 보면 조금 과한가? 있는데 아니야. 여기에 코어랑 이런 게 쓰여진 그렇죠. 거를 생각해 보면 딱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제가 여기서 대표님께 얘기했던 게 이런 디자인에 만약에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었으면 아니. 굉장히 좀 심심하지. 네. 심심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여기가 좀 아쉽다 할 수 있는데 인레이까지도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적당히 들어가 있고 지금 ES2 픽업이 장착이 돼 있어서 뭐 픽업이 굉장히 좀 잘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저희가 전편에서도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쉐 기타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상판이 이제 아디론닥 스프루스고요. 축구판은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예요. 로즈우드의 결이 굉장히 촘촘하고 쭉쭉 뻗고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쁩니다. 네, 사실 저는 부쉐 기타를 말할 때마다 늘 정말 칭찬하고 싶은 점은 상판의 나무도 굉장히 좋은 아디론닥을 선별해서 사용을 하고요. 축구판도 그러면 사실 아디론닥 좋으니까 축구판 적당히 쓸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질 않아. 타협을 안 해. 네, 나무를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 특히 상판이 칭찬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정말. 게 이게 사실 이거 앵겔만이라고 얘기하면 다 믿으실걸요? 아 그치 앵겔만이 이렇게 하얗지. 앵겔만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촘촘해요. 시트카도 촘촘하고 시더도 촘촘하고 아디론닥은 보통 넓어요. 아디론닥이 이렇게 촘촘한 거 쓰려면 나무 진짜 엄청 큰 거 전부 벌목해서도 몇 장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좋은 걸 썼어. 이 등급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A4개인데 AAAA 아디론닥 스프루스. 근데 사실 저희가 부쉐를 보다 보면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나무이다 보니까 뽑기가 조금 존재하는데 그렇죠. 뭐 근데 거의 대부분 엄청 좁고 좋은 걸 써요. 이 모델이 지금 와 이거 앵겔만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아. 네. 진짜 촘촘하고 좋은 아디론닥. 안에 브래싱도 전부 아디론닥이에요. 브래싱조차도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사용하고 그렇게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원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부쉐 기타가 캐나다의 그 아파라치 산맥 맞을 거예요. 거기 퀘벡 있는데 거기에 아디론닥 스프루스 벌목 사업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디론닥 다 벌목해가지고 여기서 뭐 이스트만에도 공급하고 부르주아에도 공급하고 뭐 다른 하이엔드 기타들에도 아디론닥 스프루스를 비즈니스를 하는 데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아디론닥을 되게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여기는 엄청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에서 에보니 농장 하고 있고 코아 농장, 코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강점을 갖고 가는 거야. 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외관적으로는 여기 역시도 그냥 막 얌전하게만 만든 기타는 아니야. 헤링본이 이렇게 좀 싹 그렇죠. 들어가 있고요. 헤링본의 이 또 사운드홀 로젯도 헤링본으로 싹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막 너무 막 과하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이플 바인딩으로 쭉 둘러놨고 또 요 픽가드도 일반 OM 바디에서 보기 힘든 조금 특별한 느낌의 맞다. 네. 픽가드를 가지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살짝 패션으로 치면 꾸안꾸 어허. 꾸민 듯 안 꾸민 꾸민 꾸안꾸 네, 그런 느낌의 맞아 네. 요거는 풀메이킹 그렇죠 이제, 네. 풀메이크업 네 풀메이크업 네. 근데 네. 과하지 않게 잘 맞아 깔끔한 굉장히 세련되게 꾸안꾸 맞아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또 사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네.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자 일단 민욱님 어떠셨어요? 네. 연주해 보시니까? 둘 다 네. 이제 정말 400만 원. 네. 이 넘는 네. 고가의 악기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가 좋고 나쁘고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의 사운드적인 차이를 좀 이렇게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아디론닥이지만 굉장히 소리가 따뜻한 네. 그리고 부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핑거링 했을 때의 사운드와 스트럼 했을 때의 사운드가 살짝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핑거링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잘 감싸주고 웜한 느낌이라면 스트럼 했을 때는 되게 하이가 확 하고 튀어나와서 더 존재감 있게 전체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714 같은 경우에는 괜히 간판이 아니다. 714는 저는 리뷰를 해보기 전까지는 네. 그냥 막연하게 항상 네. 타일러니까 샤방하고 맞아, 맞아. 세련되고 예쁘고 모던하고 네, 그냥 밝고 모던하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웬걸? 굉장히 둥글어요. 네, 둥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매갈이 없이 둥근 게 아니라 알맹이 있어. 알맹이 있고 맞아. 직진성이 있으면서 맞아. 끝을 되게 고급스럽게 감싸주는 그런 되게 웜한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둘 다 악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그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놀랬고 이게 상판이 네. 또 러츠라서 또 알맹이 있게 나가는 거에 또 보탬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시트카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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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아디론닥보다 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좀 밀어주는 느낌이 비슷한데 맞아. 그 따뜻함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따뜻한 악기지만 네. 그래서 좀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테일러 714니까 세련되고 샤방하고 그런 막연한 느낌보다는 저음 좀 부족하고 그렇죠. 저음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저음이 딱 이미 튜닝할 때부터 딱 쳐보면 그 저음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714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마틴의 저음 이런 마틴의 저음과는 또 좀 결이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좀 다르고 세련된 좋은 저음 네, 그런 좀 딱 잡혀있는 그렇죠, 네. 약간 가다듬어져 있는 그렇죠. 마틴은 좀 풍성하게 그렇죠.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고 깔리는 저음이라면 그렇죠. 테일러는 되게 잘 이쁘게 가공시켜 놓은 좋은 저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저는 좀 연주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감은 어떠셨어요? 둘 다 뭐 둘 다 4.5인데 네 스트럼 할 때나 핑거링 할 때나 가리지 않고 둘 다 괜찮게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가 더 네. 모던한 기타냐 좀 모던한 사운드냐 라고 했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테일러 쪽에 조금 더 네, 모던한 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주고 싶고 스탠다드한 느낌이냐 라고 했을 때는 부쉐 쪽 오히려 부쉐리 네, 그렇죠. 사실은 부쉐리 저희도 뭐 모던한 톤의 기타이고 뭐 야 그쪽 계열의 밝은 계열이라고 그쵸, 설명을 네. 드리지만 사실은 마틴의 DNA가 좀 있죠? 있죠 네. 마틴의 그 잡힝의 묵직한 네,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네. 그쵸? 저음도 그런 식으로 조금 결이 다르죠 저음도 네. 맞아 굳이 테일러랑 부쉐이랑 비교를 하지만 그런 결의 저음이 좀 다른 성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얘는 사실 OM이고 네. 얘는 GA바디인데 어떠셨어요? 근데 성량은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서 부쉐도 성량이 좋기로 유명하고 뭐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네네. 경우도 뭐 네네. 얘가 뭐 좁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얼추 비슷했죠. 둘 다 400만 원대 고가의 악기다 보니까 맞아 네,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둘 다 되게 고루, 굉장히 고루 좋다. 네, 굉장히 좋다. 악기인 것 그런데 또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게 테일러 같은 경우는 ES2 픽업이 네. 이제 이미 인스톨이 돼 있다. 네네. 그래서 ES2 픽업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픽업을 간단하게 스테이지에서 바로바로 EQ까지 좀 만져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714가 아무래도 네, 좀 더 되게 좋으실 거고 네. 나는 ES2 픽업의 소리보다는 뭐 앤썸이나 네. 다른 쪽의 픽업도 좀 더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냥 쳐봤는데 나는 좀 GA보다는 좀 작은 기타 뭐 OM이나 이런 걸로 좀 하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는 또 이것도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 뭐 사운드도 뭐 아예 막 크게 막 결이 막 다른 느낌은 아니니까 그쵸. 모던한 계열 중에서 조금 더 모던하고 조금 더 약간 마틴 느낌도 조금 있으면서 그쵸. 약간 좀 밝은 네 스탠다드 하면서 조금 밝은
좀 세련된 그렇죠.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쉘 쪽으로 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기타리스트 임선호 씨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극찬하시면서 사용 중이시고 기바디를 메인으로 네. 사용하고 네. 계시죠. 그리고 예배팀 중에 아이자야 61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디론닥의 마호가니 축구판 네, 썬버스트 모델 사용 중이신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부쉘 기타를 거의 뭐 메인으로 그쵸. 계속 들고 나오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 쓰시니까 뭐 스트럼 위주로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세션 하시는 뭐 임선호 씨 같은 경우도 하시니까 세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가격대의 기타 드립니다. 한번 어겔의 DP가 늘 되어 있고 어겔이 또 이제 이스트만 기타도 그렇지만 이 부쉘 기타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독점 총판이에요. 수입처이고 하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시연해 보시고 테일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플래그십 스토어로 딱 이제 한 40-50대 그렇죠. 늘 이렇게 구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시연 한번 해보시고 뭐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400만원 중반대 이제 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이 테일러 714C와 이제 부쉘 이 SG51 모델 두 가지 비교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